119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합니다. 옆에 탄 경찰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거듭니다. 누워있는 환자는 경북 영양경찰서 소속 51살 김선현 경위로 사력을 다한 응급처치에도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. 김 경위는 경북 영양군에 있는 한 집안에서 42살 백모 씨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백 씨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동료 경찰관 오모 경위와 함께 출동했습니다. 김 경위는 백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. 경찰서 한 명은 마당에 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상황이었고 경찰하고 가해자하고는 대치 상황이었고 출혈이 많아가지고 거의 뭐 거의 사망 추정 상태였고요. 함께 출동했던 오경위는 이마를 다쳤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. 두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백 씨는 최근에도 여러 차례 소란을 피웠던 걸로 알려졌습니다. 평소에 뭐 나와서 맨날 소리 지르고 여기저기 댕기면서 불도 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평소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했죠. 몇 년 됐죠. 예. 경찰은 백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가족의 진술을 확보하고 목격자와 이웃 주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SBS 노동규입니다.